먼저 오늘 그 뭐 학교와 저희 이제 청중 학생들 또 교수님들을 이제 대표해서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이제 여기 참석해 주신 세 분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사실 제가 이 강의 요청을 좀 드리고 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 뭐 부담스러웠습니다. 과연 이분들이 정말 펑크 안 내고 오실까 오늘 이 자리에. 저는 사실은 잠을 어제까지도 제대로 못 잤는데 이제 오늘은 하여튼 뭐 제대로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사실은 뭐 굉장히 느림의 철학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마음속에 편안한 얘기를 다 끄집어내서 짧은 시간에 이제 전달해 주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분들의 지금 머릿속과 이 가슴속은 굉장히 복잡하고 사실은 굉장히 그 빠른 어떤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이제 직장 생활을 이제 아직 그 안 해보셔서 이제 모를지 모르겠지만은 특히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막 그야말로 경쟁의 뭐 연속 나날이고 특히 이제 IT 업계이기 때문에 뭐 매일같이 뭐 변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그 중압감과 이런 건 굉장히 크실 거라고 생각되고요. 또 뭐 우리 김일호 대표님도 이렇게 아이들을 위한 뽀로로 같은 영상 제작을 하신다고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 디지털 애니메이션계로 지금 이제 주식 상장 준비하시는데 이게 사실은 뭐 굉장히 뭐 그 뭐 복잡하고 이제 큰 일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요즘에 그 굉장히 바쁜 이제 날 그 어떤 그 일정을 보내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와중에도 지금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나오셨습니다. 근데 어떠실까요? 이제 오랜만에 학교 오시고 이렇게 이제 뭐랄까 학생들을 위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어떤 느낌이신지 그냥 뭐 소감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서 인사로 그냥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학교 여기서 제일 졸업하신 지 오래되시는 우리 차강희 소장님이 먼저 오늘 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저 여러분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저도 이제 그 87년 12월 달에 대우 통신으로 입사를 했어요. 삼성 잠깐 있다가 LG로 SG는 현재까지 있는데 얼추 한 30년 됐죠.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조직 안에서 이제 쭉 디자이너로서 성장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뭐 새로운 관점을 가져라, 다양한 경험을 해라 이제 여러 말씀들이 드리지만 직장이 사실 그렇게 그런 여유를 갖기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안에서도 그런 기회를 남들보다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제 저 우리 박 교수님께서 오늘 저 컨퍼런스 참석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지가 별로 얼마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저는 게 아무 생각 없이 네 그랬어요. 제가 뭐 많은 어떤 역량을 갖고 있거나 뭐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오랫동안 일을 많이 한 사람으로서 좀 이렇게 제 생각을 좀 얘기해 주고 싶었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소위 이제 여러분들이 디자이너로서 디자인 전문가로 성장해 갈 거잖아요. 저는 제가 디자인 전문가라고 생각을 안 해요. 디자인은 많이 했어요. 오랫동안. 그럼 그것이 과연 디자인 전문가라고 얘기할 수 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디자이너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끊임없이 변화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조직 안에서 어떤 사람은 냉장고를 한 10년, 20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오디오를 그렇게 오랫동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이제 계속 변해 가기도 하고 근데 이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변함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박사님께서 뭐 곤충을 10년, 20년 깊게 연구했다. 저는 그게 디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깊이와 전문성이 있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다양성을 보고 그래서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할 수 있는 룸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이제 사실은 지금 학생이고 조금 있으면 또 이제 사회에 나가서 디자이너로서 역할을 하고 대접을 받게 될 건데 많은 성공 있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뭐 강전무님 한마디 하시겠어요? 제가 그 한 가지 생각이 나는 게 첫 출장을 가는데 비행기를 타고 그 이렇게 직업을 써야 되잖아요.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삼성전자라고 쓸까? 디자이너라고 쓸까? 쓸데없는 고민을 비행기 내내 했어요. 근데 그때 디자이너라고 썼고 지금도 디자이너라고 쓰고 있습니다. 다른 거 하나도 안 붙이고. 근데 한 회사에서 그것도 굉장히 많은 한 아이템을 굉장히 많이 하기도 했는데 그 여러분들 생각하면은 제가 거기 앉아 있다고 그 시절에 생각하면은 저는 제가 이렇게 될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 앞에 와서 얘기해 혼자 밥은 벌어 먹고 살 수 있을까 과연. 제가 학교를 청주대학교를 갔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입시 미술 한 달 전에 진로를 바꿨어요. 왜냐면 학력고사를 잘 못 봤거든. 그래서 집을 가출을 하고 그 첫 번째 제 기획입니다. 굉장히 소심한 성격이었는데 처음 반항을 한 게 아니라 제가 무슨 결정을 했어요. 그림을 그리고 싶다. 그래서 집을 나왔던 기억이 나고 열흘 만에 넌센스로 끝났지만 저희 아버님이 100만 원을 주시면서 네가 하든지 집에 들어오든지 알아서 해라 그래서 그렇게 청주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를 가서 정말 운이 닿아서 좋은 선생님들이 잘 봐주셔서 공부도 잘 못했는데 삼성전자까지 들어가서 제가 첫 번째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감개무량했죠. 내가 드디어 디자이너 삼성전자에 가는데 그때 당시는 디자이너가 되면 스포츠카 타고 오피스텔 같은데 빌딩에 사는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더라고요. 환상이 있었는데 나름대로 첫 번째 제 환상의 디자이너라는 말을 이렇게 쓰는 기억이 났어요. 여러분들은 과연 언제 자기 자신을 직업인으로서 내 업이 뭐다. 다 디자이너는 아닐 거예요. 디자인 공부하셔도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다른 직업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디자이너가 정말 쉽지 않은 기회와 운과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뭔가를 구상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월급을 받고 고용이 되어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그 디자이너 그래서 저한테는 그런 생각도 가끔 해봤어요. 완전 말도 안 되는 생각인데 저희 식구가 다 잘못 사고가 나서 그런 일이 생겼다. 그러면 내가 살 수 있을까? 나 혼자 살아남으면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나도 죽겠지? 뭐 돈이 얼마 있든 뭐 집이 이쁜 집이 있든 뭐 저희 집 되게 이뻐요. 제가 집 꾸미는 거 좋아해서 건축에도 관심.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죽겠지? 근데 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쩌면 제 업 때문에 제 직업 그 업 때문에 잘하면 살 수도 있겠다. 한 이쪽 업종에 들어와서 한 20년 이상 일을 하면서 느낀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연 자기가 사랑할 수 있는 업으로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첫 번째 선택이 아니면 뭐 두 번째 세 번째 수도 있지만 그런 거를 찾아가고 계실까? 뭐 이런 게 그냥 조금 궁금했습니다. 제 경험에는 저만의 이야기지만 그냥 제 업이 너무 소중한 게 너무 다행이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소중한 업을 찾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일호 대표님 한 말씀 들어볼까요? 여기 있는 분들 나이 때 재미있었죠. 근데 저보고 다시 저 나이로 돌아가라고 하면 끔찍한 얘기죠. 정말 싫을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때도 그때만 해도 와 저는 오구질 이렇게 오구가 뭔지 아세요? 잉크 넣어서 옛날에는 복사기만 있었기 때문에 원본 뭔가를 그려야 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걸 아주 정밀하게 그려서 복사를 해서 필립을 만들고 근데 맥킨토시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모두 다 맥킨토시 앞에서 마치 신 앞에 선 신도들처럼 우와 열려 정말 깜짝 놀라다. 우리가 했던 그 무식한 짓을 이제 안 해도 되나 보다. 근데 그때도 그런 변화들에 대해서 특히 제 성격상 되게 이렇게 잘 못 견디는. 근데 요새는 얼마나 빨라요. 그때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빠른데 그래서 어떻게 요즘 사람들은 견디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열 사람이 똑같이 뭘 시작해서 했는데 어떤 사람이 10년이 지난 다음에 너무 이제 쭈그리고 앉아서 계속했으니까 너무 허리가 아파서 이렇게 허리를 펴려고 이렇게 고개를 들었더니 남아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는 상황. 이걸 성공이라고 그런답니다. 결코 누구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경쟁하고 뭐 하고 그게 아니라 그냥 난 별 재주 없어서 또는 그냥 이게 그냥 그럭저럭 괜찮아서 그냥 남아 있었던 거죠. 대부분은 더 좋은 기회를 보고 찾아가죠. 근데 결국에는 시간 문제인데 이 시간 때우기를 하려면 꽤 좋아해야지 돼요. 굉장히 왜냐하면 뭐 성공 그러니까 되게 아주 그 꽃밭 같은 길이 어디 있어요. 항상 때려치고 싶고 뭐 또 저쪽 전망 있는 분야에 막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은 뭐 잘못했어 하는 후회도 하고 근데 그걸 견디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힘은 그거를 우리 강자무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업을 사랑하는 거인 것 같아요. 진짜 좋아하는 거. 그럼 좀 견딜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견디다 보니까 어느 날 고개 들어보니까 나밖에 안 남았더라. 이런 생각. 그래서 뭐 이쪽 좋은 분야라고 합니다. 네, 좋은 분야 나쁜 분야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게 좋은 분야는 내가 좋아하는 분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되게 재밌게 내가 이거로 끝까지 재밌게 한번 살아보자 라는 그런 생각으로 한다면 뭐 재밌게 살지 않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 세 분 모두 사실은 굉장히 그 해주고 싶은 말씀이 많으시고요. 또 이분 세 분 다 공통점이 달변가세요. 말씀이 또 많으신 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사실 이 토익거리로 준비한 거는 꽤 있는데 오늘 지금 시간도 지금 이제 거의 한 5분밖에 안 남았고 그래서 아주 그냥 요거를 하나로 응축해서 제가 한번 그냥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좀 이렇게 아주 요점 중심으로 한번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지금 이제 그 저희 주제가 미래를 연결하라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뭐 워낙 뭐 4차 산업혁명이다 뭐 인공지능이다 해서 변화에 대한 게 뭐 너무 뭐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죠. 그리고 우리 또 학생들도 지금 취업이다 뭐 이제 뭐 창업 얘기도 하지만 이제 많이 이제 그런 부분에서 미래에 대한 어떤 뭐랄까 변화 어떤 도전 아니면 또 뭐 잘 보이지 않는 좀 불확실성 이런 부분에서
아, 뭐 걱정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뭐 한간에는 또 뭐 인공지능이 뭐 특히 뭐 이 디자인 일들도 막 그 없을 거다, 일자리도 뭐 줄일 거다 이런 이제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개념으로 우리가 미래를 그 정말 연결할 수 있을까? 뭐랄까요? 그러니까 뭐 정답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뭔가 학생들에게 조언해 주실 뭔가 이렇게 뭐 특약 처방 같은 게 있을까요? 뭐 어느 부분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저희도 걱정인데 뭐 특약 처방이 있겠어요. 네. 근데 결국은 이제 앞에서도 다 말씀 주셨지만은 저는 어려서부터 이제 디자이너가 꿈이었는데 그 꿈을 현실로 이뤘죠. 근데 지금도 재밌어요. 회사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지만 너무너무 재밌어요. 근데 그 재밌는 이유는 디자이너들은 이제 끊임없이 뭔가 새로운 걸 상상하고 또 그런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센싱하면서 남들보다 굉장히 빠르게 경험하고 또 그걸 구현해내고 이런 걸 생각하니까 재밌어요. 재밌고 제 친구들보다 제가 좀 덜 늙는 것 같아요. 예. 여기서는 제일 많지만 그래도 제 친구들 사이에서는 제가 좀 어려 보이는 축에 들어가는데 결국은 뭐 즐겁게 일하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우리 뭐 미래에 접속한다라는 게 그게 미래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다 뭔가 접속해서 다 일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좀 더 고도화되고 그 접속의 범위가 넓어지고 뭐 이런 것 같아요. 근데 디자이너는 한 가지로 뭐 정의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모든 부분에 디자이너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대신 요즘 디자이너가 얼마나 많습니까? 1년에 뭐 몇만 명씩 뭐 이렇게 나온다고도 하는데 결국은 많은 그 디자이너 속에서 내가 어떻게 조금 더 역량을 발휘하고 그런 것들을 드러내고 평가받을 수 있겠는가의 문제예요. 디자인을 잘 해놓고 그런 어떤 과정 속에서 표현을 못해서 죽쓰는 사람도 있고 디자인은 별로 못했는데 또 나머지를 너무 잘해서 디자인을 평가받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디자인 당연히 잘하실 거고 그것들을 더욱 돋보이게 하기 위한 다양한 것들을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 저는 있잖아요. 그 어디에 쌈질을 하러 가면 그 분야에 센 놈들이 많은 쪽을 가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이길 확률이 희박해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전망이 있다라는 얘기를 한 순간 거기는 센 놈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약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그런 비굴함이나 자신감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혜인 거죠. 근데 저는 레드오션에 승부해라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에요. 여기 이런 훌륭한 아까처럼 디퍼런 띵킹 뭐 이런 굉장히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디자이너가 혹시 구두 닦기 사업을 새롭게 전환해 볼 생각은 없는지 또 우리 아주 정말 저런 라면집 하는 사람들 딱 가서 얘기 들어보면 라면집 할 만해요. 근데 그 분야에는 내가 가면 내가 제일 똑똑한데 거기에 승부가 좀 있지 않을까요? 아 저는 물론 큰 대기업에 가서 뭐 정말 많은 첨단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쓰는 걸 만드는 것도 훌륭한 디자이너의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내 사업을 디자인을 하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아주 레드오션인 거 거기서 그거를 딱 아까 관점 얘기했는데 관점을 바꿔서 우와 이 세상에 이렇게 멋진 구두 닦기가 있었어라고 한다면 그게 뭐 좀
굉장히 좀 답도 되지 않을까. 네. 대표님 얘기에 저도 좀 공감이 가는데요. 저는 아마 뭐 다는 아니겠지만 여기 열심히 공부하고 취업도 꿈꾸시고 또 좋은 조건에 그럼 또 취업을 하고 싶고 물론 창업도 준비하시면 저는 다음 목표는 창업이거든요. 절대로 저희 회사 관계자분들한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창업을 할까인데 그냥 창업은 하나의 그냥 적이고 그냥 프로세스고 그런 생각해봤어요. 제가 한 20개 정도는 제가 디자인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정상적으로 살 수 있다 그러면 평균 나이를 그 중에 이거 참 보안인데 어디 가서 한 번도 얘기한 적은 없는데 오늘 한 아이템이 뭐냐면요 자전거를 생각해봤어요. 지금 자전거 되게 많죠. 몇 천만 원짜리 무슨 자전거도 있고 독특한 것도 있고 요즘 전기 자전거 오토바이인지 자전거인지 경계가 없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다 이긴다기보다는 지금 비슷합니다. 라면집 얘기라든가 저는 라면집도 아이템 중에 사실 하나 라면은 아니지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자전거를 제가 아이코닉한 자전거를 하나를 과연 만들어낼 수 있을까? 지금 그 많은 장르의 자전거가 있지만 그걸 나중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열심히 돈을 지금 또 버는 목적 중에 하나도 있습니다. 계속 디자인을 하기 위한 투자 자금을 프레임을 디자인하고 하면서 또 만드는 거죠. 그래서 계속 연결돼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취업을 꿈꿀지 모르지만 저는 창업을 꿈꾸고 여러분은 창업 바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두렵죠.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그게 이렇게 보이게 하는 거죠. 보이게 하려면 아까 말씀하신 시간을 이겨내고 그렇게 10년 동안 수고해서 뭔가를 하다 보면 이게 나름대로 통섭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책을 잘 안 보는데요. 최근에 무슨 쯔따야 서점을 하신 그리고 사실 여름휴가를 창피한 얘기인데 첫 여름휴가를 해외휴가를 처음 갔다 왔어. 그게 딸랑 일본이에요. 거기 가서 쯔따야 서점을 이제 갔다 왔죠. 식구들이랑. 그리고 그 책을 쓰신 분이 그걸 만드신 분이 책을 썼는데 그분이 거기서 기획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되려면 그게 느껴져요. 그분이 쓴 책이 전혀 이렇게 지식으로 받아들이지가 않고 제가 하는 얘기 같아. 또 어떤 책을 보면 제가 한 얘기 같고 차 소장님이 말씀하시면 제 얘기 같고 다 다른 분들의 다른 분야든 건축가랑 얘기하면 또 제 얘기 같고 그게 어떤 한 분야를 하다 보면은 이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미래의 어떤 나가는 방향들은 지금 있는 문제와 집중 그리고 떡 하나만 더 추가 드리고 싶으면 충분히 투자하셔야 됩니다. 정말 정말. 근데 저는 학교 다닐 때 투자 못했어요. 그래서 운이 좋았죠. 좋은 회사 간 거가 운이 좋았는데 그 뒤로도 여기 저랑 입사 박 교수님이 입사 동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친구죠. 근데 아마 저를 기억하실진 모르겠지만 어린 강윤재는 굉장히 많이 투자를 많이 했어요. 제 시간에 많은 부분을 디자인과 그것과 씨름하고 싸우는 시간들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면 통속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저희 나이 또래 정도 되면은 또 새로운 창업을 꿈꾸게도 되고 자신감 라면집 해도 될 것 같고 뽀로로만 달아도 그냥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루어질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뭐 미래는 딱히 정해진 것 같지는 않고요. 계속 연결이 뭔가 되기 시작할 때 미래가 여러분들도 보이시기 시작할 것 같아요. 느낌에.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듣다 보면 뭐 오늘 밤을 새도 다 못 들을 것 같은데 그
지금 이 시간까지 지금 사실은 좀 약간 좀 시간 오버는 많이 했지만 여러분들 중에 지금 질문하기 위해서 기다리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 딱 한두 개 정도만 받아볼까 하는데 대표로 질문하실 분 한번 예. 빨리 갖다 주세요. 답변은 뭐 꼭 다 안 하셔도 됩니다. 한 분 정도 대표로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이나입니다. 지금 그 링크라는 미래를 연결한다고 그 주제로 졸업생실을 하게 됐는데 지금 3차 산업혁명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이 굉장히 격변의 시대 속에 있잖아요. 근데 그 사실 지금 4차 산업혁명을 이룰 수 있었던 그 토대는 바로 공유라는 가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제가 그 스티븐 호킹의 위대한 설계라는 저서에 그 그러니까 모형 의존적 실제론이라는 게 등장하는데 그게 실제가 진짜로 실제로 존재하는가는 중요하지 않고 모형이 실제 뭐 관찰한 모형이 실제 죄송합니다. 네, 너무 떨어서 제가 관찰한 게 실체에 부합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그게 실제라는 오랜 기간 철학적으로 다뤄왔던 개념에 대해서도 새로운 관점을 준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지금까지 인간이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거에는 어떤 공존과 공유 라는 개념이 그 근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디자인으로 실체화하고 표현할 수 있을까가 궁금하고 또 사실 디자인은 더 나은 삶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데 어떤 사실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에는 인간만이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인간과 그 주위의 환경과 그 모든 걸 생각해서 그런 가치들을 디자인으로 표현해낼 수 있을까가 궁금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지금 주신 것 같은데 대표로 예, 저 우리 김일호 대표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굉장히 답을 잘하는 편이에요. 이게 자, 그 일단 1번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전에 말을 디자인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커뮤니케이션 할 때는 결론부터 얘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커뮤니케이션도 잘 될 거고 그런 것 같고 그냥 뭐 스티븐 호킹 박사님은 훌륭하신 분이고 잘 모르겠는데 근데 저는 뭐 미래 사람 뭐 공유 그냥 이런 초점이면 될 것 같아요. 그 오심 즉 여심이라는 말 아십니까? 우리 도교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이 곧 너의 마음이다. 이런 우리 뭐 홍익인간 뭐 그게 안에 들어가는 옛날에 배웠던 것 같은데 그 되게 중요한 말인데요. 당신이 행복한 걸 만들면 공유도 되고 그리고 아까 있었던 그 위대한 그 명분 그런 것도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 내가 내가 확신이 없고 내가 안 좋아하고 그런데 뭘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랑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냥 자기 자신을 보는 거 거기부터 출발하지 않나. 감사합니다. 혹시 나 오늘 질문 안 하면 진짜 잠 못 자겠다 하는 분 딱 한 분만 잠깐 제안 긴급 제안인데 네. 네네. 궁금해. 선생님 어떤 의미를 하시나요? 그러면 질문을 세 개 정도 두 개만 받겠습니다. 두 개만. 네. 그래서 한 분 또 또 한 분. 오케이. 자 준비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생체 유공학과를 전공하고 있고 디자인 조형학부를 이중 전공을 하고 있는 이현재입니다.
제가 생긴 거는 다르게 되게 유치한 부분이 많아서 이제 뽀로로 아버지 김희로 대표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현재 이제 네 뽀로로가 다음 웹툰도 연재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이제 몇 편 보긴 했는데 이제 아까 김희로 대표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뽀로로는 뭔가 느릿하고 평범한 그런 캐릭터인데 그 웹툰에서는 약간 영웅적인 면모의 액션이거든요. 이제 어떻게 보면 아버지로서 아들이 평범하게 잘 자라오다가 어떤 사춘기를 겪고 방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어떠한 그런 평가나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어떤 전략적인 접근이신지 아니면은 내가 생각한 게 아니라서 속상한데 만약 속상하시다면은 디자이너가 자신의 결과물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답변을 듣기 전에 우리 두 번째 질문까지 다 듣고 그 다음에 우리 세 분께서 그냥 마무리 이제 해주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네, 안녕하세요. 디자인 조형학부 김소진입니다. 네, 저는 좀 더 실제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디자인에는 굉장히 많은 프로세스가 있잖아요. 이제 그 중에서 어떤 부분을 뭐 사용자를 조사해서 뭐 그런 알맞은 솔루션을 찾고 그걸 실현하는 뭐 이런 과정이 있다고 했을 때 그 과정 속에서 어떤 프로세스에 가장 집중을 해야 이제 저희가 이렇게 주제를 잡고 있는 뭐 미래를 연결한 디자인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지 실제로 현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시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잠깐 저기 지금 질문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건가? 아니, 아, 아니야? 어. 질문 다 이제 그럼 됐죠 이제? 자, 짧게 한번. 짧게 해주세요. 네, 저도 좀 실무적인 얘기를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하려고 하는데요. 그 신사업 같은 거를 예를 들어 아까 차 소장님이 하셨던 그 발표 중에 좀 신사업을 준비 그러니까 어떤 자동차 전장 사업이나 이런 걸 하려고 할 때 이제 기존의 유사 이미 잘 돼 있는 뭐 자동차 회사들이나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이제 새로운 뭔가 사업을 하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제품 기획에서 생각하는 게 어떤 게 있는지 어떤 뭐 부분 어떤 그런 요소가 어떤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 각각 질문에 대해서 그냥 각각 하나씩만 택하셔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질문 답변 드릴게요. 저는 그 우리가 중국이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짝퉁의 메카잖아요, 그죠? 막 손가락질하고 뭐 하잖아요. 근데 저는 중국이 너무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예, 결국은 잘하는 사람을 쫓아가려면 잘하는 사람에 그대로 답습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중국이 그런 과정을 끝냈거나 거의 끝내가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80점, 90점 정도를 어쨌든 카피 떠서 만들고 나머지 이제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내 생각을 갖고 해야겠다라면 그러면 100점 맞은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는 110점, 120점을 맞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건 뭐 이제 일반론적인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결국은 우리 그 사람들이 다 똑똑해요. 예. 못난 사람은 없어요. 예. 우리 디자이너들도 저도 한 110명 데리고 있지만은 너 디자인 잘하는 디자이너야, 못하는 디자이너야? 전 물어봐요. 잘한대요. 근데 결국은 평가받잖아요. 그죠? 잘하는 사람 100명 있으면 그 100명에서도 서열이 생기고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다룰 수 있겠는지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아까 사소한 것도 사소한 가치라도 그걸 특별하게 드러내고 또 그런 것들을 잘 드러내는 역량까지가 사실은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어떻게 다르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숙제라고 생각해요. 그 이상은 저도 답을 못 드리겠어요. 김일호 대표님, 아까 뽀로로 답변 한번 해주세요. 그 답변은 제가 몰라서 대답 못 하겠어요. 그래서 아 그거요. 저 싫어해요. 예, 저기 아니 저는 일단 반대지만. 대세 지장 없다고 볼 때는 뭐 크리에이터들 또는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막지 않는다예요. 근데 이게 타겟이 뽀로로 영화를
7일 날 또 개봉하는데 매년 개봉을 합니다. 근데 야, 무슨 영화가 세 개 에이지밖에 안 와요? 이런 영화 보셨나요? 일단 우리나라 나이로 3세 영화가 못 와요. 막 금방 쉬하러 가야 돼. 울고 막 그래가지고 한 살 좀 넘은 애가 3살이거든요. 만으로 4세부터 와요. 4, 5, 6, 7세 쪽팔리다고 나 이제 컸는데 뽀로로 유치해 죽겠어. 뭐 그래서 안 와. 아니 이 세상에 세 개의 에이지를 타겟으로 하는 영화 보셨어요? 그런데 의미 있어요. 그리고 돈도 벌어. 저는 와이드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게 건강한 거인 것 같아요. 그게 얘가 다섯 살에서 여섯 살 되면 뽀로로 빨리 떠나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애들이 다시 와야 되는 거. 그걸 좀 더 욕심내서 막 이렇게 여기서 얻은 곡에 계속 연결시켜가자. 우리 복잡해서 그런 거 못해. 그래서 그냥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 그 제가 70살 돼서 저는 평생 뽀로로를 만들면서 살아. 이거 미친놈 아니에요? 와, 이거 거의 미친. 저는 이게 아니 크리에이터가 무슨 크리에이터가 야 그건 이제 저는 이미 손 뗐어요. 이거 했으면 후배들이 하면 되는 거지. 왜 그리고 애들한테 재밌는 거 만들었으니까 이제 저한테도 재밌는 거 뭐 좀 만들어야 되냐. 뭐 예를 들어 성인물이라든지 뭐 애니메이션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 근데 왜 내가 나의 삶을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왜 자꾸 뭐 돈벌이다 뭐다 뭐 눈치다 뭐. 아 그래서 지금은 제가 제일 요새 하고 있는 게 뽀로로 버리게요. 그래서 뇌에서 빨리 그래야 이게 야한 거 만들어도 뭐 이렇게 안 어색하지. 그래서 어쨌든 뭐 답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자꾸 저는 귀결하는 게 저의 귀결을 합니다. 제가 좋은가? 그냥 그렇게. 예. 우리 저 강전무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프로세스 질문 답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의 생각은 저의 케이스로 보면은 제가 성공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그 프로세스. 성공이란 말은 좀 낯간지럽지만 그래도 성공했다고 치고 보면은 회사 안에서 그 프로세스가 제일 중요한 키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느 날 프로세스를 바꿀 수 있다는 막연한 자신감을 가졌죠. 아까 얘기한 대로 상품 기획이 되거나 엔지니어링이 먼저 만들어지거나 그 다음에 제 역할이 돌아왔을 때 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그것들이 다 되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제한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럴 때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해도 엔지니어가 시간이 없어. 그죠? 상품 계획하는 사람들이 시장을 점검해 볼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제 말 하나 믿고 그걸 했다가는 자기 모가지가 왔다 갔다 하는데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다 안 됩니다. 아무리 디자인이 좋고 생각이 좋아도 그거를 발견하는데 한 10년 걸렸어요, 회사에서. 그러고서 제가 아주 잘한 생각 중에 하나가 프로세스를 바꿨습니다. 아무도 결론 내기 전에 디자이너가, 왜냐하면 디자이너는 상상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게 다 정해진 거 와서 순서대로 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일 수 있지만 어떤 정도의 숙련도를 가지면. 근데 그래도 디자이너가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상상력이거든. 아무것도 없는 종이에 그림을 그리듯이 무언가를 만들어 나가듯이 아니면 문자로 글로써 디자인도 할 수 있거든요. 저는 요즘 그림 한 장 안 그리고 수도 없이 디자인을 합니다. 제 동료 디자이너들이. 그러니까 그 상상을 디자이너만 갖고 있는 약간의 특권 같은 그 상상을 앞에다 갖다 놓는 거죠. 그래서 기획이 되기 전에 엔지니어링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그러면은 시간을 벌어요. 제 케이스는 엔지니어들이 안 된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해보지 않았던 거기 때문에. 아니면 마케터들이 안 된다는 소리를 시장에서 안 된다는 소리를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팔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좋은 경영자만 만나면은 뒤봐주는 사람만 잘 만나면은. 근데 요즘은 모두 뒤를 잘 봐주거든요. 디자이너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게 맞다 아니면 그 인사이트가 있다고 판단하면 그거에 과감하게 투자해주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순서가 바뀌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안 되던 것도 되는 거고 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갖다 파는 거고. 그래서 프로세스가 쭉 있으면은 디자인을 좀 많이 앞에다가 갖다 놓을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만약에 기업에 들어가서 신입사원이 그거를 할 수 있을까? 저도 한 10년 걸렸는데 한 3-4년 만에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를 너무 믿지 마시고, 제가 만드는 게 프로세스고 트렌드도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만들면 그게 트렌드가 된다라는 자신을 가지면 되는 거니까, 순서를 바꾸거나 이렇게 관점 좀 바꾸시면은 조금 더 많이 보이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제 더 이상 뭐 늦어질 수 없어서요. 뭐 지금 해주시고 싶으신 말씀 너무 많고 여러분들도 질문 많이 있겠지만 또 다음 기회를 한번 기약하기로 하고요. 오늘 사실 이 세 분 한 분도 오시기 어려운 자리에 세 분 다 이렇게 모셔서 저희로서 너무 영광입니다. 아무튼 오늘 참석해 주신 우리 그 차강희 소장님, 김일호 대표님, 강유재 전무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면서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